자, 이번 수행 과제는 한국 무용입니다. 3과제에서의 이 한국 무용은요, 조금 강한 분장과 같은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1과제에서 했던 한복 메이크업과는 다르게 좀 강한 메이크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 무용의 메이크업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 표현은 밝은색 크림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서 화사하고 좀 밝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쉐딩을 이용을 해서 얼굴 윤곽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윤곽을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입체감을 준 후에 얼굴의 밝은 부분 표현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핑크 파우더로 얼굴을 좀 화사하게 마무리를 해서 베이스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눈썹은 두껍지 않게 그 둥근형의 형태죠. 한복 메이크업의 특징이 이 눈썹이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아치형의 형태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일반 한복 메이크업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무용에서는 색상이 조금 더 진한 색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 앞머리 쪽은 브라운 컬러 톤으로 해서 눈 끝쪽으로 갈수록, 눈썹 산 쪽으로 갈수록 블랙 컬러를 가미를 해서 좀 진하게 눈썹을 마무리를 해서 깔끔하게 눈썹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썹 뼈 부분에 하얀색 컬러를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흰색 컬러의 그 아이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눈썹 뼈 부분, 눈썹 아래쪽에 약간 볼륨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흰색을 사용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꼭그 흰색을 사용을 해서 하이라이트 표현을 꼭 해주시고요. 아이섀도우의 표현에서 마무리 또는 좀 깔끔하면서 입체감을 좀더 부각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 하이라이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무용에서 하이라이트 표현에 그 눈뼈 부분에 흰색을 바르는 것을 잊지 말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상승형의 눈매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섀도우를 발라주다가 그냥 그눈 라인 쪽에 진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눈끝 쪽으로 해서 살짝 뒤로 좀 빼주면서 좀 진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잡아줄 때도 약간 상승형의 형태로 아이섀도우의 형태를 좀 잡아서 그라데이션을 예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무용에서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 귀밑머리가 있죠. 귀밑머리는 그랜나르가 있는 부분 쪽으로 해서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펜슬을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빠르게 할수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셔서 귀밑머리를 양쪽에 대칭이 되도록 그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귀밑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잘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마무리를 해서 이 한국 무용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메이크업은 한국 무용입니다. 자, 한국 무용 메이크업은 우리 그냥 한복 메이크업하고 다르게 메이크업의 특성인 무대 메이크업이죠. 무대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베이스 처리와 쉐딩 처리, 그리고 색감 표현을 강렬하게, 화려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 무용 메이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스를 발라줄 거고요. 베이스는 피부톤에 맞춰서 모델 피부와 맞는 색을 선택하셔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계는 파운데이션인데요. 파운데이션은 얼굴 컬러와 동일한 컬러로 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요. 하이라이트 부분과
얼굴에서 밝은 부위 쪽을 한두 톤 밝은 톤으로 해서 화사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를 한 후에는 쉐딩 컬러를 이용을 해서 얼굴 윤곽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우더 단계인데요. 파우더는 핑크 파우더를 이용을 하셔서 화사하게 얼굴 전체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눈썹 표현을 할 건데요. 눈썹은 한복의 메이크업에서는 눈썹이 너무 두껍지 않고 그리고 각이 지지 않은 아치형의 형태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흑갈색을 이용을 해서 눈썹을 그려주는데요. 대신 뒤쪽은 블랙 컬러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선명하고 진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썹을 완성한 후에는 아이섀도우를 할 건데요. 먼저 베이스 컬러를 깔아주어서 눈두덩이에 밝은 색의 섀도우를 깔아주시고요. 핑크톤의 색과 마젠타의 색을 사용을 해서 상승형의 눈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뒤쪽으로 살짝 연결을 해주셔서 눈이 좀 길어 보이고 끝쪽이 살짝 윗방향으로 색이 그라데이션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눈뼈 부분 쪽에
하이라이트는 자연스럽게 피크톤과 그라데이션이 될수 있도록 색을 펴주세요. 흰색이 조금 처음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밝게 넣어주셔서 색을 펴주셔도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화사한 톤이 남을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자, 눈 뒤쪽 부분 쪽으로 해서 마젠타 컬러를 쌍꺼풀 라인 쪽으로 해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세요. 아래쪽도 연결을 살짝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가 끝난 후에는 아이라인을 그려주는데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우듯이 펜슬로 채워줍니다. 자, 이때는 눈끝 쪽은 살짝 위로 올려주시고요. 안쪽을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자, 뷰러를 이용을 해서 속눈썹을 올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속눈썹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복 무용에 맞는 속눈썹으로 눈끝 쪽을 너무 내려서 붙이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아이라인을 위쪽으로 따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썹 아이라인의 방향은 살짝 윗방향으로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꼬리를 약간 연장을 해서 길어 보이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썹을 붙인 후에 라인을 그리시고요. 아, 언더라인 쪽도 같이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라인을 따라 연결해서 블랙 라이너나 섀도우를 이용을 하셔서 따라 그려주시면 되고요. 눈 전체에 언더라인을 따서 진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볼터치를 할 건데요. 블러셔는 광대뼈를 감싸듯이 핑크톤으로 가볍게 터칭해 주시면서 둥글려 주시면 되시고요. 핑크톤이 자연스럽게 경계가 지지 않도록 그라데이션 합니다. 얼굴 전체는 가볍게 블러셔를 따라서 얼굴 윤곽을 한번 잡아주면서 윤곽 수정을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입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술은 레드색 립라이너를 이용을 해서 라인은 좀 짙은 색으로 레드 컬러로 하면서 안쪽은 약간 핑크기가 도는 색으로 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라이너를 이용을 해서 먼저 입술 라인을 따주세요. 라인을 좀 짙게 그리셔서 립블러시를 이용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리실 때좀 선명하게 그리셔도 돼요. 라인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진하게 라인을 잡아줍니다. 자, 핑크톤의 립스틱을 이용을 해서 이 립라인하고 색상을 펴주면서 안쪽으로 그라데이션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무용무장이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윤곽 수정과 마무리 이제 하면서 하이라이트와 입체감을 잘 살려주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끝났을 때 T존 부위의 하이라이트와 그리고 노즈 쉐딩 그리고 얼굴 윤곽, 광대뼈 부분 쪽, 이턱 라인 쪽 입체감이 확실하게 표현이 되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노즈 쉐딩 부분을 살짝 더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즈 쉐딩을 넣으실 때는 눈썹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앞으로 내려오면서 코 위쪽 방향 쪽으로는 좁아지셔야 돼요. 너무 길게 쭉 내리시면 코가 너무 길어 보이기 때문에 윗방향에서 살짝 연결해서 사라지듯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콧볼 부분 쪽에 입체감이 더 나타나도록 한번 색을 넣어서 콧볼이 좁아 보이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하이라이트를 정리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눈썹 뼈 부분 쪽에 하이라이트 표현이 잘 나타나는지 마무리도 체크를 한번 더 해주시고요. 입체감 있는 메이크업으로 완성되도록 마무리까지 신경을 써주세요. 자, 이번에는 귀밑머리를 그릴 건데요. 귀밑머리는 그랜나루 쪽에서 너무 길게 그리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랜나루를 따라서 코끝을 더 내려오지 않도록 그려줍니다.
자, 그려줄 때는 리퀴드 제품 또는 젤 라이너로 그려주거나 펜슬로 그려주셔도 무관합니다. 자, 이렇게 기민 머리, 얼굴의 쉐딩까지 해서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무용은 이렇게 해주시면서 얼굴의 입체감, 그리고 색감을 좀 강렬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얼굴의 하이라이트와 노즈 쉐딩, 얼굴의 윤곽, 그리고 입술 라인을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기민 머리 잊지 마시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